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11시, 뉴욕 시간으로는 9일 오후 9시에 판가름납니다. 한인 교회들도 이민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이른바 생추어리 교회, 이민자 보호 교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뉴저지 펫박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한인 투표율 증가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새 회칙 개정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회칙 개정을 놓고 일반 한인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됐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CNN, NBC,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서한을 보내고 가능하면 시위도 추진하는 등 정정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CIA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원격 조정해 일반인들까지 도청과 감청을 해왔다는 내용의 비밀 문서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이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11시, 뉴욕 시간으로는 9일 오후 9시에 판가름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과를 1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해 TV로 생중계됩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됩니다. 한편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인 5월 9일께가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한국 시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헌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하게 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기일로 확정 지은 것을 놓고 어느 쪽이든 재판관들의 판단이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13일까지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고 카드를 꺼내든 점이 이 같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이어집니다. 한인 교회들도 이민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이른바 생추어리 교회, 이민자 보호 교회를 선언했습니다. 대뉴욕주간인 교회협의회, 플러싱 제일교회, 우리교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자 보호에 교회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같은 계획에 법률지원단체로 함께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최근 이민자 법률지원 대책위, 즉 이민자 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이민자들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법률 지원을 위한 한라인 운영과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민자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 내 불체자 수를 추산한 결과 10년 이상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체자 수는 전체 절반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자 상당수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10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 비율은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체자의 3분의 1은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불체자 수는 1,100만 명, 이 중 절반이 넘는 620만 명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출신은 19만 8천 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한인 투표율 증가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에 출범한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펠팍 한인들의 투표율 증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뉴저지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지난해 뉴저지 주정부 비영리 단체에 등록한 뒤 펠팍 타운 의회의 조닝 변경안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권영만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대표는 버겐 카운티 선관위가 공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대선에서의 펠팍 지역 한인 투표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에 따르면 펠팍 지역의 한국계 유권자 참여 증가율은 약 87%입니다. 전체 투표 숫자에서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투표 수를 빼니까 비한국계가 2,68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증가분을 따졌을 때에 86.76%의 한국계 투표자가 증가했고 비한국계는 2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권 대표는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 선거구 제6구역인 브로드 에비뉴 린드버그 초등학교 일대가 지난해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며 이곳의 한인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안용진 자문위원장은 지난 12월 펠팍 타운회의에서 한 백인 주민이 한인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인 유권자협의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과 요구로 올해 1월에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올 한 해 협의회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 펠팍 주민 소통 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참석한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은 한인 정치력 신장이 펠팍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전 지역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 타운에 집중되지 않고 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버든 타운이 전체적으로 좀 이런 활동이 번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저희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펠팍에 주소를 둔 시민권자 80%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과 등록한 유권자 중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새 회칙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칙 개정 절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차대한 회칙 개정을 놓고 일반 한인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인회는 당초 지난 2일 회칙 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사들의 참여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총회가 열리는 당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민선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이사회 같은 아젠다의 이사회를 날짜만 연기하게 될 경우에 대해 우리 현 회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이런 경우는 회칙 위원장의 유권 회석을 따른다고 회칙에 돼 있어요. 하지만 이를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했었던 인터넷 매체 운영의 크리스 장 대표는 지난 4일 뉴욕 한인회 정기 총회에서 확정이 된 한인회 회칙 개정안은 회칙을 위반한 결과물로 원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제 뉴욕 한인회 불법 회칙 개정이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본사에 보내온 당시 기자회견서 밝힌 크리스 장 대표의 관련된 입장입니다. 1. 2017년 3월 4일 토요일 뉴욕 블레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고 확정됐다고 발표된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안은 회칙을 위반한 결과물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타전한 지난 6일 CNN 보도에서 동해라는 표현이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CNN은 당시 보도 중에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동해라는 표기를 잠깐 사용했으나 이후 속보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서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국제적으로 더 널리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제사회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의 박기태 단장은 이는 동해 표기에 초라한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미 주요 언론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사를 보도하며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자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CNN, CBS, NBC,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서한을 보내고 가능하면 시위도 추진하는 등 정정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년간 회원들과 함께 동해변기 표기를 위해 노력해온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인들이 한데 힘을 모아 동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하원은 네 번째 동해변기 의무화 법안을 추진합니다.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상원은 토니 아벨라 의원, 하원에서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 펠릭스 오티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CIA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원격 조정해 일반인들까지 도청과 감청을 해왔다는 내용의 비밀 문서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TV가 꺼져 있을 때도 감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미 CIA 직원 스노드는 국가기관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도감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위키리스크가 폭로했습니다. 이메일, 채팅, 문자처럼 사적인 정보까지 모두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위키리스크 측은 구글 검색처럼 생각할 수 있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미 CIA 사이버정보센터 비밀문서 8천여 건을 공개한 것입니다. CIA가 각종 스마트폰은 물론 MS 컴퓨터 운영체제, 스마트 TV까지 원격 조정해 일반인들을 도감청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를 공격할 땐 위핑 엔젤이라는 악성 코드를 썼는데 TV가 꺼져 있을 때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TV 내에 있는 작은 빨간 불빛 전구 안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다는 겁니다. TV가 꺼져 있을 때도 그 안에 마이크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CIA와 백악관은 진위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법이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며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위키리스크는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폭로로 인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물론 스마트기기 보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드는 한국의 안보에 관한 것으로 배치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중국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We obviously understand the concerns of China, but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em. 미 의회에선 중국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은 한국의 국방 주권을 훼손하지 말고 북한의 도발을 멈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사드가 방어용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 체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며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치엔 북한을 직접 겨냥한 제재와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과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의 가닥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뉴욕을 포함한 미국 곳곳에서 여성 없는 하루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여성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시위대가 미 주요 대도시에 운집했습니다. 제니어리 위민스 말치라는 한 단체는 여성들이 오늘 하루 동안 직장이나 학교를 동맹 휴업해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힘과 영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맨해튼 곳곳에서도 여성 없는 하루 파업에 동참하는 시위대가 집회를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남녀 임금 차이와 가정폭력 등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회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세계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존경을 표하며 여성의 역할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라도 온라인을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세를 내야 한다. 앤드로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계획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계획에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계획 저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에 나섰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 계획으로 약 2년 동안 2억 달러 정도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실명보호기구 비전케어의 발자취를 담은 이오셉 작가의 사진전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최됩니다. 이오셉 작가는 지난해 8월 국제실명구호기구인 비전케어의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2주간 함께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 기간 동안 무료 개안 수술을 하는 비전케어 메디컬 팀과 함께 육로로 이동했고 현지 환자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사진전은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위한 따뜻한 동행길 위의 빛, 아프리카 사진전이란 이름으로 뉴저지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뉴욕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퀸즈 한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와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2탄에 반대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2탄이 첫 번째 행정명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소송 이유입니다. 새 행정명령에 법정 소송을 제기한 주는 하와이주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와이주와 법무부 양측은 수정명령의 발효 시점이 이달 16일인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들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인 TSA가 보다 직접적인 몸수색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SA 검색요원은 위험물질이 감지된 이른바 위험 승객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통한 몸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TSA 측이 새로운 몸수색 절차는 전자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공항에서의 몸수색 절차 변경은 승객들의 큰 저항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TSA의 과도한 몸수색이 이미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3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일요일 브루클린에서는 한 남성이 동성애 혐오 발언과 함께 두 명의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날 오전 5시경 풀톤 스트릿의 한 가게 안에서 용의자가 34살 피해 남성에게 다가가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한 뒤에 남성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이 용의자는 가게 밖으로 나와 길을 걷고 있던 24살 남성에게 또다시 동성애자 혐오 욕설을 외치며 어깨 등 상반신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남성 2명 모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20살에서 26살 사이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부부가 두 살이 난 아들을 데리고 주택가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38살 남성 데이비드 모리스와 그의 아내인 21살 여성 알리사 브라운이 주택에 침입해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전 크로포드의 루트 17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이들이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침입할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용의자 부부가 범행을 벌이고 있을 당시 이들의 두 살 난 아들이 집 앞에 이들이 주차해놓은 차 안에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70대 여성이 자꾸 다른 사람을 밀치는 한 아이 엄마에게 훈계를 하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2시경 86가와 세컨 에비뉴 사이 지하철 Q라인이 지나는 역 안의 엘리베이터 안에 한 20대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탔습니다. 이 여성이 71살 여성을 밀치며 탑승하자 이 노인 여성이 아이 엄마에게 훈계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 엄마는 노인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노인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노인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여성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어젯밤 뉴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의 조명이 수시간 동안 꺼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리 윌리스 국립공원 서비스 담당자는 허리케인 샌디의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긴급 보조기 발전기를 작동하던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유의 여신상은 횃불과 왕관을 제외하곤 모든 조명이 꺼져 수시간 동안 리버트 섬이 암흑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한편 SNS에서는 109주년을 맞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유의 여신상도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마친 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사드의 한국 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향후 힘을 통한 평화 행보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과 일본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대해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지시 주장에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든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여성 없는 하루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민주당 소속 일부 여성 하원 의원들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약 10여 명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퇴장 전 오늘 하루 파업에 동참한 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후 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레오니아 공원의 첫 번째 한인 조각가이십니다. 김인숙 작가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지금 그 레오니아 공원에 전시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소감을 네.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네네. 좀 proud. I'm proud. 네네. 네. 그리고 또 좀 exciting. 네. Exciting. 네네네. 네. 예, 약간 좀 흥분도 되시고 네. 예, 또 프라우드 하시고 또 네. 네, 그렇다는 얘기신데요. 네. 그 이번 그 전시를 이렇게 그 하시게 된 어떤 그런 동기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비켄 뉴욕에서 저기 비켄 3D라고 그래갖고 아웃도어 스컬처를 쇼를 하고 있어요. 네. 저기 5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그래서 리오나 스컬처 파크 거기 하시는 분들이 한번 비켄에 와갖고 봤어요. 이 작품을.
그래가 보시고서 좋아하셔갖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어요. 이 작품 멜리 좋은데 우리 여기다 좀 와서 네.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레오니아 공원에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이렇게 그 작품이 있는데 네. 이런 비슷한 작품이 그러면은 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벌써 가 있어요. 네. 네, 벌써 가 있어요. 아, 제가 4월 29일 날 저기 어레스 터키라고 그래 갖고 가서 좀 스피치 같은 거 얘기 좀 하고 그렇게 다 해 놨는데 네, 네. 한 이게 이 트리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헤리티지 2라 네. 그러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하나 못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이에요.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 갖고 이제 그러니까 tree life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고 tree of knowledge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사람의 tree를 만들자 무엇을 만들자 그래서 네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네. 이게 용접을 해갖고 이렇게 네. 좀 색깔이 변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다 틀려요 네네. 조금씩 다 틀려 그래서 예예.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이걸 다 닦아갖고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만드는데 저는 그냥 다 놔뒀어요. 왜 놔뒀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들 하나 산 사람마다 다 아이덴티티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제 생각으로는 네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아 그 우선 그 못을 이렇게 주요 소재로 하는 것도 참 독특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 못을 다 그 하나의 인간으로 또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어떤 그 나무가 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못은 저희 우리 사는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집이 있고 집을 만드는 데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못으로 이렇게 박아갖고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못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생활에는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저는 보통 제가 네이처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봄에 체리 블라슨 같은 거 그게 되게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웰로 트리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트리 네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못은 어떤 거하고 어떤 거를 연결시켜주는 또 그런 또 미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레오니아 공원을 네. 찾는 분들은 우리 그 김인숙 작가님의 이 작품을 이제 딱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떤 느낌을 좀 받길 바라시나요 오셨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 하면은 좀 느끼는 감각이 그러니까 단단하다 네. 그리고 또 cold 그러니까 좀 차다 네네. 그리고 이게 철이니까 또 차다 뭐 단단하다 그런 생각뿐이 처음에 안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탁 내 추리를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못인데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따뜻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모르게.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프라우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못으로 위해서 그 자연적인 걸 삼기는 거.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유, 말씀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네. 이제, 레오니아 공원에 이제 이렇게 전시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어떤 전시가,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self-supporting, 조각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내가 그냥 내 예술, 내 작품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페인팅도 하고 조각품도 하고 근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starving artists. 우리가 다른 일을 해갖고 네네. 우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주물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물 공장에서 하면서 거기서 인컴이 나오는 거로 내 벨 패고 그런 거 이런 거는 그냥 가끔씩 하는데 네네. 지금 내 추리가 굉장히 파퓰러가 돼요. 캐네디키 쪽으로. 그러니까 내 꿈은 주물 공장을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내 작품만 만들고 네. 싶어요. 그게 저는 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꼭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봄같이 화창하고 포근했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높은 기온의 날이 온화했죠. 밤사이 기온도 44도로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57도로 예상돼 따뜻하겠습니다. 단 이날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3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사이 떨어진 기온 탓에 금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1에서 3인치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내리던 눈은 오후부터는 비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낮 기온은 41도에 머물겠고 밤에는 21도까지 내려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 내내 낮 기온이 30도를 가리키겠고 밤에는 20도까지 내려가면서 3월의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3월 하루에도 기온이 크게 변하는 달이죠. 낮 동안 덥다고 방심하다 해가 지면 큰 폭으로 내려간 기온 탓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항상 두툼한 겉옷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